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산 KT와 서울 삼성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삼성이 47대 43 2쿼터 역전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 상황에서 버저비터가 정말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들어갔다가 나왔죠 거의. 네. 결국 삼성이 제공권과 협력 플레이, 어시스트 면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만큼 팀플레이가 전반 마지막에 삼성이 KT보다는 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2쿼터에 아쉽게도 결국 역전을 허용한 부산 KT가 되겠는데 2쿼터 득점이 26대 19 특히나 리바운드에서 11대 4로 좀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안방 순환 시대 KT의 홈 역대 최다 연패가 10연패 오늘 치면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 타이 기록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결국 가장 이번 시즌에 삼성을 상대로 삼성을 거두고 있는 KT가 오늘 게임을 내주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어려운 순환을 계속해서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KT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47대 43 넉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쿼터 출발합니다. 김현수, 박지훈, 우중간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봅니다. 김현수 던집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석점포 순식간에 한 점차. 선수들이 사실 연패에 빠져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들이 네,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김현수 선수가 이 또 전역을 하고 상무 시절에 슈팅이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일단 첫 번째 골이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르브라이언 내시 선수의 파울입니다. 내시 선수가 약간 항의를 해보자 맥키네스 선수가 툭툭 치면서 네. 침착해 이런 제스처를 또 그렇죠. 건넸습니다. 오늘 내시는 지금 결국 3쿼터의 D비전이나 LG전에서 폭발을 했는데 자 3쿼터를 한번 내시 선수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김동욱 돌아 나왔습니다. 오픈 찬스가 납니다. 두 점으로 인정. 자 지금 이게 삼성이 8방째 지금 석점짜리를 넣는 건데 KT가 외곽 수비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지금. 지금 네. 김동욱 선수의 슛은 또 두 점짜리로 인정이 됐고요. 아, 두 점짜리요? 네, 네, 인정이 됐습니다. 박지훈 파고들면서 공을 놓쳤습니다. 아, 턴오버. 이관희 선수의 스틸이죠. 아쉬워하는 박지훈. 현재 49대 46 아직까지는 석점 차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삼성의 리드입니다. 천기범 상대 지점 건너옵니다. 리카르도 라트립 커밍스 탑에서 반대쪽 이관희 높게 라트립 쪽으로 다시 외곽 빠르게 패스로 빼줍니다. 마키스 커밍스 득점 성공. 또 정확한 라트가 삼성이 자 예사롭지 않게 지금 3쿼터에 또 불을 뽑네요. 커밍스 선수의 오늘 그 야투 정확도가 굉장히 좋네요. 네. 두 명의 수비가 다가왔습니다. 빼줍니다. 뒤쪽 길게 양홍석 다시 오른쪽 코너로 석점포가 터져나옵니다. 역시 김현수 선수 자 두 방을 지금 해서 위기의 KT를 결국 접전 상황으로 만들어가네요. 김현수 선수가. 점수 두 점차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네, KT입니다. 그렇죠. 라틀립 탑에서 짧게 이건희에게 패스 선택 빼줍니다. 커밍스까지 연결. 자 라틀리프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고 커밍스 쪽으로 밀었어요. 자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53대 49의 스코어 우중간 박지훈 웬덜 맥키너스 밀고 들어갑니다. 넘어질 때 반칙. 커밍스 라틀리프 선수가 함께 겹쳐 있었는데요. 아, 지금은 라틀리프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볼까요? 아,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스텝이 꼬였죠 지금. 아, 그래서 조금 바로 삐끗했을 거예요. 라틀리프의 첫 번째 개인 반칙. 르브라이언 다시 오중간 반대쪽 길게 쏩니다. 3점포 또다시 김현수. 한 방을 갖추고 있는 김현수 선수. 자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오늘 석점 3개 시도 모두 성공합니다.
마케스 커밍스 쪽. 오늘 슛값이 좋은 커밍스인데요. 이번에는 패스 선택. 라틀리프 잡을 때 피스를 올립니다. 아, 메시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어요. 여기서 김현 선수의 석점포 두 방. 오늘 지금 쏠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의 김현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석점 3개 던졌는데 모두 성공이고요. 계속해서 삼성의 볼입니다. 오늘 그 석점 3개는 모두 지금 3쿼터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김현수 선수 석점 3방이 지금 이렇게 아주 접전 양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 지금 3쿼터에 김현수 선수가 아주 최고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백보드 맞고 튀어나왔어요. 좌중간에서 커밍스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욕심을 내지 않은 커밍스 선수예요 지금. 지금 패스 과정에서 상대 선수 손 맞고 백보드 맞고 하프라인을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삼성의 볼이 선언됩니다. 지금 조동현 감독까지 파울 여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디오 판독은 타치아웃에 관한 비디오 판독이군요. 아 여기서 쳐내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쳤는데 그 다음에 김현수 선수의 손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냐 하는 건데 우령 예 비디오 판독 결과 삼성의 볼로 선언이 됐고요. 투타치 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삼성의 공격으로 전개됩니다. 현재 점수 석점 차 55대 52.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6분 43초. 탑에 김동욱 라틀리프의 스크린 안쪽 들어가 있는 라틀리프. 커밍스가 외곽에서 반대쪽 걸립니다. 이건희 드리블 이후에 공 놓쳐요. 가로채기 성공해내는 박지훈. 레브라이언 나시 레이업 성공. 다시 한 점 차. 자 이게 오래간만에 지금 내시 선수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네. 레브라이언 나시 오늘 경기 4득점째 성공합니다. 라틀리프 스크린 걸어주고 한쪽 다시 스크린. 커밍스 갇혀있어요. 라틀리프 짧게 전달. 천기범 스텝 길게 밟습니다. 반칙 선언. 부산 KT의 세 번째 팀 파울입니다. 여기서 공을 놓치고 말아요. 네, 너무 이건이. 지금 헤지테이션을 깊게 하다가 결국 이제 드리블 미스가 나고 말았죠. 그러면서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라틀리프 쪽으로 잡고 네. 올려놉니다. 키움 득점. 약속된 플레이가 지금 아웃오브바운드 쉽게 지금 득점이 되죠. 예. 이건희 계속해서 김현수를 따라다닙니다. 요즘 가나서 맥키네스에게 전달. 다시 르브라이언 나시 맥키네스 스크린 걸어주러 왔습니다. 나시 속도 높이면서 갑니다. 반칙을 얻어냅니다. 자유투 투샷. 이관희의 반칙 인정. 내시 선수 이게 3쿼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이관희 선수의 저 미스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시를 살려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의 네. 활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 예, 두 게임 연속 지금 폭발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죠. 57대 54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약간 짧지 않나 싶었는데 앞림을 맞고 또 들어갔어요. 점수 이제 두 점차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다시 한 점차까지 좁힙니다. 57대 55 두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성공. 57대 56 다시 한 점차. 선수 교체. 아 김명진 선수를 투입을 하는데요. 지금 박지훈 선수와 교체를 해줍니다. 아 그렇죠. 김명진 선수가 활약이 좋았어요 전반에. 네. 그러면서 오늘 컨디션 올라온 김현수 선수는 계속 뛰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가 김태수 선수가 들어오면 김명진 이렇게 이제 맞춤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삼성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태수 선수도 투입이 돼 있고요. 좌중견 이관희. 커밍스 쪽 다시
맥키너스가 라틀리프를 수비합니다. 중거리 슛 성공. 욕심내지 않아요 라틀리프가. 네. 아주 침착하게 지금 미들레인지 샷을 치고 성공을 시켜주네요. 그렇습니다. 짧게 전달합니다. 김명진 빼주면서 내쉬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트랜스테이션 2위에 다시 득점 로브라이언 난시. 내쉬 선수의 이제 쇼타임이 시작됐네요. 6득점을 성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라틀리프 반대쪽 커밍스가 열려있어요. 적중합니다. 마켓스 커밍스. 자, 외곽을 좀 너무 지금 놓치는 거죠. 아,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까지 정말 석점 폭발하고 있는 마켓스 커밍스입니다. 김명진 치고 들어갈 때 이관희의 반칙. 개인 반칙 3개째 이관희. 커밍스 선수가 지난 현대모비스전 석점 4개, 오늘도 지금 석점 3개, 4개 던져서 3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커밍스 선수가 외곽에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해서 외곽 수비를 좀 봉쇄를 해야 되는데 오늘 KT가 외곽 수비에는 지금 계속해서 10점이라고 있어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장민국 선수의 파울이에요. 네. 양홍석 선수가 저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이상민 감독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데 저것이 이제 수직선상에서 손이 앞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브락샷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심판이 정확하게 지금은 잘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아쉬워하는 이상민 감독인데 장민국 선수는 본인은 공만 건드렸다라는 네. 주장을 또 해봤었고요. 두 번째 자이트 성공. 62-59의 스코어.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김태술, 장민국, 양홍석의 수비 높게 마켓스 커밍스. 커밍스 라틀리프 쪽. 맥키너스가 이제 타이트하게 수비해요. 김태수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놓습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만 라틀리프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역시 세컨드 리바운드에는 귀재라고 볼 수 있어요. 라틀리프도 정확히 타이밍을 읽어내죠. 64-59의 스코어. 높게 맥키너스 쪽 라틀리프와의 대결 돌아섭니다. 입 맞고 떨어져요. 이관이 달립니다. 김명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레이업 속공 불발 반칙 선언됩니다. 들어가시죠. 이관희 선수가 저런 것은 아주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쉬웠죠. 예. 네. 그리고 이관희 선수 올라갈 때 강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지금 백보드가 강하게 앞쪽을 당겨주는 바람에 맞추는 바람에 지금 지금 장민국 선수가 예. 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 쪽에 그래도 두 개 있었을까요? 일단은 선수 교체 준비하는데 이 과정입니다. 아 여기서 맥키는 선수와 약간 뭐 고의는 아니고 이제 저 볼을 칠라 그러다가 장민국 선수 이제 턱을 강력하게 된 거죠. 네. 네. 일단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장민국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이 5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 제트 준비하는 이관희. 저희 들구 실패. 3쿼터 3분 56초 남아 있습니다. 64-59 5점 차. 자, 3연승으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건데 네. 두 번째 저희통 네, 오늘은 KT를 이기면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아, 네, 1승 3패 열세있던 이 KT를 상대로 또 지금 어웨이 경기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이 예. 넷시가 석점포를 보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마켓스 커밍스 라틀리프 쪽 다시 빼줍니다. 마켓스 커밍스 지척시 가요. 이번에도 석점포. 오늘 경기도 석점 4방째 마켓스 커밍스.
지금 라틀리프를 도움 수비를 들어갔다 맥케네스가 계속해서 지금 허용하는 건데. 네. 컷인 플레이 반칙. 라틀리프 그리고 맥케네스가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커밍스의 이석 점포 오늘 5개 던져서 4개 성공. 아 오늘 22득점 두 팀 합쳐서 가장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는 커밍스예요. 네, 그렇죠. 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지금 내줬어요. 삼성의 최민석 선수의 파울로. 그러면서 9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자유투 양홍석 1구 성공. 어쨌거나 1차적인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에, KT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뒤지게 되면은 4쿼터의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유투까지 두 개 모두 깔끔하게 성공하는 양홍석입니다. 68대 61, 7점 차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커밍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연속 석점포 4개씩을 성공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태술 이건희 안쪽 라틀리프에게 맥키리스 와이드에게 베이스라인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리카르토 라틀리프 막혔어요. 수비 성공합니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웬덜 맥키리스 밀어 붙입니다. 득점 성공. 점수 5점 차. 결국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서울 삼성의 이상민 감독입니다. 이 장면인데 이게 이제 파울이다 하는 장면인데 라틀리프 선수 이상민 감독까지도 강하게 항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속공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서 밀고 들어갔었던 웬델 맥케네스 선수의 두 점. 지금은 뭐 커밍스 선수가 어떻게 뭐 프라핑에 가까운 좀 그냥 파울을 만드는 거고 저 라틀리프 선수의 이제 골 밑에서 슛하는 장면인데 네. 상당히 판정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네. 이상민 감독입니다. 일단은 지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 빨리 리드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죠? 일단은 한번 흐름을 끊어줬었고요. 미소가 그러면 커팅 안 주잖아. 이게 어? 이게 아니지. 괜찮으니까 하고 나가면 한 번 더 얘기해. 민기 아니라 팔이 끼어 있는데 왜 안 불어? 똑같이 불어줘야지. 어? 지금 이게 바짝 붙잖아. 아니야. 민서가 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네가 여기 서고 가자마자. 네, 이상민 감독의 작전 지시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 수비에 대한 부분, 커팅을 상대방이 자르고 들어왔을 때 세금 디펜서 처지는 수비를 해달라는 이제 주문을 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라틀리프 선수의 그 맥케네스 선수가 이제 팔을 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라틀리프를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왜 파워를 안 부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준 거고. 자 이제 3쿼터 남은 2분 40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현재 5점 차의 리드. 높게 커밍스 알리웁 실패. 다시 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웬덜 맥케네스에게 가는 동 놓쳤다 잡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김현수 쪽으로 그러나 이관희가 읽어냅니다. 스틸 성공. 삼성의 공격. 맥케네스 수비합니다. 이관희가 빠르게 빼줍니다. 차민석 다시 정면에 이관희. 라틀프 스크린 걸어주러 나왔습니다. 이관희가 커밍스 쪽 커밍스 밀고 들어가요. 빼줍니다. 김태솔 샤클락 3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키스 커밍스 돌아서면서 불발. 리바운드 따는 웬덜 맥케네스. 조금 끌었어요. 삼성의 예. 공격을. 자 KT가 오름세로 올라갈 수 있는 이번 공격인데. 김현수가 볼 잡습니다.
골 밑으로 엘리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김현수, 김병준 두 가드의 플레이. 단신 선수들의 그 콤비네이션 조화가 자 석점차까지 추격을 만들어주네요. 아, 이 코드 플레이를 허용하지 말라는 이상민 감독의 지시. 네, 하지만 그렇죠. 다시 또 성공이 됐고요. 김태수 영리하게 밀어넣습니다. 두 팀 모두 앞선 가드진의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1분 25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3쿼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점의 점차. 공격권 부산 KT. 비디오 판독을 삼성 쪽에서 요청을 하고요. 여기서 커밍스. 네.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지금. 그리고 김현 선수가 골 밑에 있었던 네, 그렇죠. 예. 백도어 플레이인데 자 지금 아주 김병지 선수 가드들 간에도 이런 플레이가 지금 나오면서 네, 다시 또 점수를 그렇죠? 좁혔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지금 타치아웃에 관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장면인데요. 이관이 이쪽에서 볼까요? 이관희 선수가 쳐냈고 아 쳐내가지고 저게 이제 투타치 성격으로 손에 김병진 선수 손에 맞은 거냐 하는 거죠. 아, 삼성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성공입니다. 중요한 시점인데 실책이 하나 KT가 나왔네요. 70대 65 3쿼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네, 그렇죠. KT입니다. 결국은 4쿼터의 어떤 추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KT가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김태술이 상대 진영으로 건너왔습니다. 커믹스에게 내줍니다. 라틀리프 다시 스크린 걸어줘요. 마케스 커믹스. 이동하면서 붙여서 빼줬어요. 이관이 왼쪽 코너 석점 불발 리바운드 어디로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장민국 선수의 파울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팀 파울로 자유 투가 주어집니다.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 투를 내주는 거죠. 네. 다섯 점 차 자유 투가 선언이 됐습니다. 삼성은 조금 더 달아나야 될 찬스에서 공격이 계속해서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팀 파울로 인해서 양홍석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김동욱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나 너무 애끼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김동욱 선수는 현재 벤치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다시 점수는 석점차. 이상민 감독은 4쿼터에 또 승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 또 체력을 아껴갈 수도 있겠죠. 김태술입니다. 라틀리프. 장민국 돌아 나와서 쏩니다. 석점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웬델 맥키네스. 한 점 동점까지 갈 수 있는 KT의 공격이에요. 김현수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한 타이밍 빠르게 올려놓고 야, 마무리 짓는 웬덜 맥키네스. 김현수 선수의 수네요 이것도. 이제 점수는 한 점차. 맥키네스 선수가 아주 세컨 리바운드 들어오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슈팅이 된 거죠. 자. 아 패스가 어긋났어요. 부산 KT의 공격권이 선언됩니다. 여기서는 라틀립 선수 쳐내고 아쉬워하는 라틀립 선수입니다. 테크니컬 파울 경고까지 지금 줬어요. 테크니컬 파울 일단 경고가 지금 주어졌고요. KT의 볼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많은 리드의 폭을 삼성이 지키지 못하고 역전 1보 직전까지 마지막 공격권을 좀 KT한테 또 넘겨줬네요. 김명준 맥키네스 함께 들어가요. 수비수 2명 3명을 달고 빠져나와서 쏩니다. 석점 불발. 결국 이렇게 3쿼터 마무리됩니다.
70대 69 부산 KT가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이 결국은 이 주도권을 잡아오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스코어를 더 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KT는 뒤지지 않고 한 점까지 따라 붙는 끈기를 발휘한 3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에 다시 오겠습니다.